안녕하세요. 현대무용가 박명훈입니다. 작품 웨이브웨이브웨이브는 몸의 신체 단련을 목적으로 찾은 실내 수영장의 환경과 체험을 통해서 제작되었고요. 수영장이라는 공간의 기능성을 배제하고 선입관 없는 시각으로 이 공간을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으며 항상 익숙했던 공간이 불현듯 다른 공간으로 읽혀지고 유토피아와 제3세계 등과 비슷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시공간으로 저한테 느껴졌었거든요. 이제 이 낯선 공간에서 벌어지는 상황들과 배경들을 춤으로 제가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. 수영을 열심히 해서 제 몸을 단련시켜서 어쨌든 무용수로서 안무가로서 조금 도움을 받아보자 라는 생각이었는데 수영을 계속 하고 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우연히 이제 계속 힘들게 반복적인 훈련을 하다가 물속에서 탁 나와서 공간을 바라봤는데 거기가 조금 이상세계처럼 느껴지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아 이게 그냥 내가 신체 단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봤던 배경적인 부분을 가지고 선입관을 없앤 상태에서 이거를 무용 작품으로 좀 제작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 또 제 스스로가 좀 확신이 생기더라고요. 왜냐면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충분히 리서치를 하고 경험을 하고 있는 거여서 조금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아 이걸 작업으로 조금 진행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일단 창작 아카데미에서 좋았던 부분은 일단 멘토들하고의 수업? 네, 워크샵? 그게 조금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. 이제 저의 작품 웨이브 웨이브 웨이브에서 이제 웨이브는 사실 굴곡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상세계라고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고 그리고 뭐 유토피아, 제3세계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이것을 작품으로 어떻게 제가 구현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수영장이라는 공간과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라는 공간에 중첩된 공간을 좀 만들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작품에서 보시면 그냥 일상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